안녕하세요. 봄을 좋아하는 그래서 젊다입니다. 쌀쌀함이 조금씩 거치고 꽃피는 3월이 다가오네요. 오랜만에 정리에 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곤도마리에가 말하는 설레는 것을 남겨라. 도미니크 로로가 말하는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도미니크 로로의 책을 많이 좋아해요. 정리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생 철학이 묻어나서요. 우리 집에서 정리하는 이가 나밖에 없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봤어요. 가족의 성향이 비슷하거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척척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한 번씩은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꽃을 내미는 남편. 곧 시들 수밖에 없는 일회용일지라도 이것은 합리적인 소비로 인정해 주었어요. 살다 보면 합리적인 소비라는 논리로 잡다한 물건을 사오는 해방꾼이 가끔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또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과 즐겁게 즐기고 나면 새로 생겨난 알록달록한 물건들과 사투를 벌이는 날도 많고요. 그래서 정리는 경제 주체보다는 집안 살림 주체의 숙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숙제를 잘하면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숙제를 잠시만 놓아도 혼돈의 카오스가 되니 청소와 정리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니트 의류가 많아서 보풀 제거기를 구매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넘친 김에 상판 한번 소독하며 닦아주어요. 재활용을 해봅니다. 친환경 세제 3종 넣으면 딱일 것 같아 모아놓았어요. 가루가 많이 날려 세면대에서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지만 청결을 유지하는 구석구석. 필요한 물건만 두어 넓어진 공간을 마주할 때 드는 기분 좋음이 나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에 더 진심을 얹어요. 저는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해내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과 나누어요. 가족들이 생활 습관이나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일러두는 편이에요. 세탁물은 스스로 치우기, 책상 위 쓰레기나 식탁 위 그릇 정도는 직접 치우기.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말하면서요. 예전에는 다 해주었었는데 각자의 몫을 주는 게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첫째가 재미삼아 권해서 MBTI 성격 유형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적당한 내향인에 속하는데 특히나 내향인은 내부, 내면, 내 공간, 내 것에서 충전이 돼야 해요. 내향인에게 집은 쉬는 공간 그 이상이에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뭔가 모르게 힘들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것을 해소해야만 해요. 아마도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내향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집은 치워도 치워도 어수선해요. 정리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청소와 정리가 구분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청소와 정리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청소라 쳐요. 평소에 하던 것을 매만지는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청소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루틴화하지 않아요. 힐링이 필요하면 청소하고 변화가 필요하면 비움해요. 가뜩이나 바쁜 하루하루잖아요. 밤늦게 소리 없이 인덕션을 닦습니다. 청소는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꾸는 일이고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가려내고 꼭 필요한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불편한 인간관계를 끊을 때 청소한다고 하지 않고 정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청소와 정리가 많이 다른데 다른 것을 모르고 구분하지 않으면 매일 했는데도 어수선한 상태가 돼요. 한 달 만에 하든 하루 만에 하든 이것은 청소예요.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모두 잠든 늦은 시간이라도 해요. 두꺼워진 석회질. 청소는 필요할 때 신호가 확실히 옵니다. 눈앞에 보여요. 더러운 상태에서 일하고 씻고 먹을 수 없으니까요. 정리는 당장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지 않아 마음을 내어 해야 해요. 물건을 비워야 한다고 딱딱 신호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잘 쌓이고요.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챙겨야만 해요. 그래서 비움이 어려워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나 구연산과 식초가 가장 깔끔히 제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악조건이 와도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항상 생각해봐요. 필요하지 않는 것을 꾸준히 찾아내면 틀에 박힌 삶이나 매일 요구되는 많은 선택들에서 소신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정신적으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두어 달 동안 빨간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티가 나지요? 필터를 안 했다면 얼마나 주변이 더러워졌을까요?
내가 살림하기 쉬운 공간을 만들고 우리 아이에 맞게 공부하기 좋은 방을 만들고 어지러운 전자제품이 잘 정돈된 남편의 서재를 만드는 일도 포함이에요. 도미니크 로로의 말처럼 정리된 신뢰, 놀라운 평안,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관계는 행복의 필수 여건이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수고로운 일인데 멋지다, 최고다 칭찬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더 뿌듯하고 힘이 날 것 같네요. 새학기가 되니 많이 바쁘시죠? 안정된 곳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매일이 되세요. 3월에 뵈어요. 감사합니다.